사실 성경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아, 그 상황에 이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면서 나타내시는 그 사랑이 그게 핵심이 있습니다. 왜? 결국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그 사랑의 힘이니까. 그것이 생명 에너지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보시겠죠. 마태복음 8장.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자꾸 그런 조건적인 또 회개를 해야 구원을 하시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눈을 다시 뜨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께서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으니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는데도 회개해야 치료하신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조건적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일일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기도 이렇게 행동하시고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주 끈질기게 조건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 조건적 그 뭐예요? 조건적 그 얽매임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스스로. 성경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백부장이. 백부장은 뭐예요? 군인이에요. 어느 나라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뭐 하러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군대가 와가지고 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게? 백부장이요.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을 장교겠죠. 아마 한국식으로 하면 대대장쯤 되는가요? 대대. 저는 해군 출신이라서 대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백부장이 그래서 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일정 지역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수상한 놈 있다, 뭐 반란 뭐 뭘 한다, 뭐 그러면 당장 잡아다가 족치는 이게 실제로 백성들의 피부에 와닿기로 로마를 피부로 느끼는 존재가 백부장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권세가 당당하니까 돈도 뜯고 막 큰 나쁜 짓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왜 백성들이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을 너무너무나 미워하고 저런 놈들, 저런 놈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천벌을 내려야 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대상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또 백부장들도 아주 포악하고 나쁜 놈들이고. 그런데 그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뭐 집에 누워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그다음 말이 뭐예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은 좀 군인답지 않습니다. 그렇죠? 군인이 내 하인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이거는 그 하인의 엄마가 하는 말이지, 혹은 마누라가 이런 말을 하면 어울리는 거지. 하인의 주인인 군인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를 해. 그리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백부장답지 않아요. 백부장 치고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감성적이야. 그렇죠. 그 하인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 사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백부장의 하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 재수 없어도 뭐예요? 더럽게 재수 없는 겁니다. 백부장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미워하지만 어쩌다가 세상에 그렇게 미워하는 백부장의 하인으로 들어갔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쯤 되면 더 이상 그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의 어조, 어투로 봐서는, 말하는 투로 봐서는 이 하인을 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 백부장 마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분명해요. 그리고 변화가 안 일어났다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는 그때 젊은 청년이었어. 31살밖에 안 됐어. 어이, 예수, 너 병 잘 고친다며. 우리 하인이 중풍에 걸렸다고, 재수 없이. 좀 가서 고쳐줘. 당당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예요? 와서 간구한대. 그래서 중풍 걸린 하인을 위하여 예수께 와서 머리를 숙인다. 이거는 그 백부장은 그냥 보통 백부장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준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고 와. 이제 왔어. 회개해. 그러면 고쳐주지. 그런 거 없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준다. 박수. 이제 우리가 조건적 사고방식에 오랫동안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왜? 회개도 안 했는데. 이제 그 생각이 여기에 여러분이 원죄라는 것을 물으셨는데 원죄가 무슨 뜻인지를 원죄가 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원죄를 그 따먹지 말란 그 선악과 열매를 어떻게 따먹은 게 원죄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따먹은 행위를 가지고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본질은 뭐예요?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는 것은 조건적 생각을 죄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처음으로 창세기 3장 2절에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함으로써? 아, 우리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다라고 인정했단 말입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선택대로 먹으라고 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서 왜곡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예요. 즉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즉 우리에게 100% 선택권을 자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을 떠난 겁니다. 어디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몸은 안 떠나도 마음으로 떠나면 그 떠난 겁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같은 집에 자도 그건 뭐예요? 떠난 거예요. 그렇죠? 몸이 떠났다고 그게 몸은 떠나도 안 떠난 사람도 많죠. 그렇죠? 이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태가 현실 물리적 상태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준다. 데리고 와라 이런 거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무슨 질 하지 않아. 감사하죠. 데리고 와. 외계해.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낮은 자들에게 갑질하는 거를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나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어떻게 한다고? 낮은 자에게 섬긴다니까요. 완전히 거꾸로라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본래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 지금 우리의 그 조건적 이 사고방식은 이거는 변질되었다. 그래서 그 변질된 사고방식을
옳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원죄야.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떠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그게 죄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죄라는 것을 자꾸 행동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 그 사회에서는 전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무도 백부장의 하인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없게 없어요. 아무도 악한 백부장의 하인이 돼가지고 뭐 누구도 관심 없어요. 또 백부장 자신도 그 하인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왜? 중풍 걸려서 죽으면 뭐요? 또 버리고. 백부장이니까 하인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간구하는 하인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만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첫째. 여러분, 중풍이라는 병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중풍이라는 병은 중풍에 걸리면 첫째, 창피해서 말을 못합니다. 왜? 그것은 중풍이라는 질병은 문둥병과 함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리는 뭐예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마비가 된 거예요. 아시죠? 왜? 하나님이 몽둥이로 뭐예요? 대갈통을 내리쳤어. 그러니까 마비가 왔대요. 문둥병은 하나님이 채찍으로 머리는 안 치고 이제 때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착착 채찍 그게 생기잖아요. 결이 그게 뭐냐면 문둥병 걸렸을 때 나타난 현상과 똑같아요. 왜 문둥병은 신경염증입니다. 그래서 여기 늑간 여기 우리 여기 척추로부터 신경이 쫙 뻗어 나오거든요. 무어 사이로 갈비뼈 사이로 그래서 채찍으로 등을 치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 보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친 놈이라. 왜? 죄가 많았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쳐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치유는 여러분이 뭐를 잘해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요? 원하시는 바야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줬다는 거야. 이러니 낳을 수가 있나? 아시겠죠? 하나님은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조건적 생각에 철저히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뭐요? 아니다! 라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런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생명이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누구로 나타난 거요? 예수라는 존재로 실제로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다. 그래 놓고 너희가 이 진리를 알지니,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지니, 이 생명을 알지니, 이것이 너희를 뭐요? 사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방금 또 보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보신 대로 어떤 문둥병 환자가 와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물론 내가 원하지.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 문둥병자를 고쳤다 그래도 안 찾아와. 그건 뭐가 같으냐면 이 뉴스타트에서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낫다 그래도 안 오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문둥병 환자는 왜 왔을까? 예수님께 왜? 다른 데서 문둥병 환자 낫다는 치유했다는 소문이 들렸어. 세상에 문둥병 환자를 낫겠대. 그러면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이 벌 주기 위하여 죄값으로 채찍으로 때린 거라고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이 그 문둥병 환자라고 생각하고 왜 어제까지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때리는 채찍에 맞았어. 나는 이제 죽어도 어디밖에 안 가?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대. 그런데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은 이거는 그 문둥병자의 마음 속에는 이 그 생각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혁명이 일어난 거요? 예수가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고. 여러분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사진 찍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소문입니다. 소문. 그러니까 소문이니까 믿을 사람은 믿고 요즘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하니까 이제 정보가 확실한데 그때는 모든 게 다 애매모호할 때야.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예수가 그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고 가만히 있어봐. 문둥병 환자는 어디에서 살아요? 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다리 밑에서. 예. 네.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못 살아. 교회 예배 보러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니까. 예배 본들 뭐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런데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 예수가 저 어느 곳에 있는 문둥병 환자를 치유했다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 말이 뭐예요? 맞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면 문둥병이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낫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뭐예요? 그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낫대. 그래?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게 이제 굉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낫다면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그 뭐를 요구한 것이 없어, 그렇죠? 또 문둥병 환자가 되어놓으면 요구를 해도 갖다 바칠 것도 있어 없어? 없어. 갖다 바쳐도 아무도 안 받아. 더럽다고. 문둥병 환자. 이거는 획기적인 사실이에요. 혁명적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도 이 문둥병 환자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확실하게 없어지는 획기적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야, 자 그러니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갖다 바칠 것도 없고 그냥 무엇으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예수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 와, 벌써 이것을 믿었을 때 이미 T세포 유전자들은 켜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 와서 네. 원하신다면 예수님 내가 원한다고. 와, 여러분 이거는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소름이 쫙 그 당시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그 개념을 뭐예요? 혁명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 막 그 순간에 그 문둥병 환자의 마음 속에는 뭐예요? 예! 이제 이런 내면에서 이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탁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백부장이 나와 간구한다. 그럼 이게 뭘까요? 백부장도 그 지역에 오래 근무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뭔지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왜 예수께 와서 간구를 하느냐, 라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 예수라는 사람을 신뢰했다, 이 말입니다. 신뢰하지 않은데 뭘 와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를 신뢰하게 됐을까요? 예. 네. 이제 백부장의 그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자기들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반란입니다, 반란. 예, 반란이에요. 그래서 항상 반란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항상 감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를 가장 확실하게 감시해야 돼요. 집회입니다, 집회. 예, 집회. 어디서 어떤 집회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집회에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반란을 선동하는 그런 내용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집회가 있다, 모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백부장은 자기 휘하 군대를 데려가서 그것을 들어봐야 돼, 이 내용을.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예수의 강의를, 설교를 어떻게 들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임무 수행상.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이 예수의 강의는 더 많은 사람이 들을수록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로마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면서, 하여튼, 각자가 하나님과의 뭐예요? 그 개인적 관계를 잘 유지해라. 그러면서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을 뭐로 봤습니까? 감시자로 봤습니다. 그 욥기를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도, 그 착한 욥도 왜 욥이 그렇게 착했냐고 하면 하나님을 감시자로 봤기 때문에 착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욥이 맨날 불평합니다. 네. 뭐라고 불평해요? 저는 하나님을 감시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라도 어기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뭐예요? 벌 주시는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 욥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쁜 처녀가 지나갈 때 쳐다보기나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욥기 29장 30장 가면 이제 욥이 막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잘났어 이거예요. 예, 욥은 자신만만해요. 자기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옆집 과부집을 제가 문틈으로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 욥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는 모양이지. 안 그랬으면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네. 네. 그런 짓을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왜 이렇게 나한테 벌을 주십니까? 이게 욥이, 욥은 착하긴 착한데, 하나님을 완전히 뭐예요? 조건적으로 본 그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죄의 기원 아닙니까? 죄가 어떻게 기원했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기 시작한 것? 조건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 그것이 원죄고 그 뜻이 유전자에 전해져서 우리의 유전자들을 조건적으로 변질시켰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조건적인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영적으로 병든 유전자도 회복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확실해. 확실해요. 자, 그리고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다 듣고 보니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받으니 신뢰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 그러면 자기가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 내면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 맨날 신경이 곤두서서,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맨날 갑질해야 돼. 죽여! 이러니까 맨날 뭐예요? 혈압이 높아. 혈압이 높으니까 골이 맨날 띵 하고, 예. 그리고 면역력 유전자는 다 꺼져가지고, 예. 예. 천식이 올라 그러고. 기침하느라고 밤에 밤잠도 못 자고 거기다가 술을 먹어대니까 예. 술 들어가면 또 면역력 떨어지죠. 몸 컨디션이 뭐예요? 극도로 나빠있는 상태에서 그 반란 방지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집회에 가서 다 들으면서 와 감동. 그러면서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런 믿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강구를 한 거예요. 왜? 자기 몸 컨디션이 좋아져. 그렇죠? 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갔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친히 직접 오시겠다는 거야. 세상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1988년, 그, 88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9월 중순에 KBS에서 재방송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때 이상구 모르면 간첩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미국에서 온다. 그러면 또 공항에 사람들이 나와 있고, 막, 거기서 나와서, 박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무슨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셔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지금, 다주고 가는데 우리 집을 잠시라도 방문해 주시면 어떻겠어?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어떻게 지금 스케줄이 다 잡혀있는데 어떻게 그 다 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와서 그런 부탁을 할까봐 겁났어. 안 들어주기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세상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진해서 가겠다는 거야.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상구하고 예수님은 다르다, 확실히. 아시겠죠? 네. 예수님은, 내가 간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대. 주여. 내 집에 이렇게 지금 바쁘실 텐데 오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예, 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은 그 말씀 속에 치유력이 있다는 것,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뭐예요?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인도. 당신의 그 생명력, 그 생기, 이를 말씀으로 주시면, 보내시면, 내 하인이 뭐예요? 낫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크, 여러분, 멋있잖아요. 네. 로마 군인이요. 군인은 본래 이런 거 잘 못 믿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뭐예요? 내가 못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철저히 율법주의적이 돼가지고 믿을 수가 없단 거예요. 자, 이제 11절 생략하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뭐요? 될지어다 하시니. 백부장 집에서 꽁꽁 앓고 있던 하인이 그시로 뭐요? 나버린 거예요. 자,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지도 않았어. 그렇죠? 근데 하인은 왜 나은 줄도 몰라? 하인이 아는 거는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이 백부장이 예수의 집회를 갔다 와서는 백부장님이 달라지고 있는 거야. 자기한테 맨날 소리치고 술 가져와 이랬었던 백부장님. 아, 예수님 얘기를 자꾸. 그렇잖아도 이 백부장 하인은 그 자기 주인 백부장님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걸 듣긴 들었어. 와, 그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듣고 있으나 만나진 못했지. 근데 예수님이 탁
이 백부장 하인은 예, 중풍이니까 반신불수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근데 갑자기 온몸이 탁탁해지면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비가 도르고 근육이 경직해지게 풀리고 와 일어나서 앉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점점 설 수도 있고 이런데 저기 보니까 주인 백부장이 어떻게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얼굴이 환해졌어. 달려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낫지? 예, 낫습니다. 왜 나는지 모르겠어.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 내가 예수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기침도 안 하고 혈압도 떨어졌잖아. 술도 안 먹고. 그 예수한테 너 얘기를 좀 내가 가서 부탁을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가봐라. 나지. 여러분,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이야. 왜 그렇게 회개 노이로제에 걸려 있을까? 네. 그러면 이 백부장의 하인도 낫고 나서 아, 나는 내 중풍이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벌이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죄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어떻게? 다시 연결되었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인은 아직도 예수를 본 일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인에 대하여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예. 그래서 네가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인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무슨 마음이 생길까? 그 예수를 자기를 치유해 주신 그 예수를 어떻게 보고 싶지? 응? 백부장님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 같이 가봐 지금. 응? 아, 가자. 뛰어가.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만나신 자리로부터 떠나서 천천히 제자들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상구 감독이 영화를 찍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안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백부장과 그 하인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것을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 예.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예, 멀리서 이제 예수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 하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연출이 잘 안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 연출이 더 좋아요.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님, Jesus of Nazareth, Jesus of Nazareth, 그 예수님이 하시다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저기서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군인이니까 역시 하인보단 좀 빠르겠죠. 백부장이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인을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흘려불떡 하인이 왔습니다. 하인 도착해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이때까지 자기를 그런 눈으로 쳐다봐 주신 분이 없었어. 요런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 하인을 쳐다보고. 그런데 이 하인은 황홀해가지고, 아, 이분이 나를 아실까? 아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그 앞에서 무릎이 꿇어지고, 진데 예수님이 하인에게 다가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현순아, 그동안 힘들었지. 근데 현순이 몸에서 뭐예요? 전기가. 너는 낫소. 네 죄가 사하여 전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낫기는 낫게 해줬는데 지금부터 회개 시작. 제발 좀 회개 노이로제에서 그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시지 뭐예요? 말라야겠다. 회개라는 것은 구원을, 아, 이 구원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나 같은 놈을 아무 조건 없이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해 주셔놨는데 내가 그걸 안 주셨다고 오해한 것 자체가 죄야.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와, 내가 그걸 몰랐네. 애를 털어놓는 것이 회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나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토록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드디어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 심령은 가난한 자였구나를 깨닫고 통탄하고 애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메타는 이건 뭐냐면 after입니다. after는 뭐예요? 후에, 구원받은 후에, 노이아는 이건 뭐예요? 하면, 영어로는 no, 알게 됐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러지 말고, 구원받고 회개하십시오. 구원을 탁 받아보면 생각이 확 바뀐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야, 그날 그 백부장과 그 하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야, 이분이야말로 뭐예요? 진짜 사람을 그냥 변화시키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 건강 상담란에 질문이 최근 질문이 올라왔는데 참 비참한 질문이 올라와 있어. 저는 하나님께 저주 받은 것 같습니다. 점점 내 병은 악화되고, 예, 우울증, 공포증, 예. 종양, 지금 다 퍼지고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저주하시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소나기에 지금 소나기 안에서 주물럭거림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온 세상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아무것도 물어보시지 않고 정말 조건 없이 그야말로 뭐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전혀 자격이 없을지라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인간은 사고방식 구조적으로 은혜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관념적으로 은혜, 그런 걸까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보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은혜의 그 모습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그 은혜가 여러분 세포 속으로 어두움의 세포 속으로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고 예. 얼굴은 밝아지고, 네. 질병은 치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정말 이토록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자격을 갖춰야 된다,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조건적인 영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아무런 조건을 내 것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도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